검찰이 해상작전 헬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현역 해군 제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이후 현역 장성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자 현역 해군 소장인 박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상작전 헬기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현역 해군 중령 신모 씨와 예비역 대령 임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해상작전 헬기 국외시험 평가팀에 근무하면서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 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근무하던 박 소장이 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소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안중근함 등 잠수함 3척에 허위평가서를 작성해 통과시킨 혐의로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유선입니다.